형 저기는 어른 거예요? 어른 같기도 해서. 어른 같냐? 근데 어른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른 같죠, 형? 얼음 아니고 바위인데. 얼음이야? 얼음 아니야. 내가 옆에 봤어. 얼음처럼 뭐? 저기 얼 수가 없잖아, 지금 나온 날씨가. 아, 여기서 보면 안 돼. 안 돼. 어, 얼음이네. 맞죠? 얼음은 아니지. 얼음 거잖아. This is 얼음 거잖아. Ice, ice. 아이스? 어, 형 맞대요. 어, 진짜? 얼음이네. 서쪽으로 가니까 와 깜짝 놀랐다. 야 여기 또 갑자기 희한한 풍경이 있어. 여기는 또 몽골로 달라요 풍경이.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얼음이 얼 풍경이냐? 꽃이 피어 있는데 바다 미스테리네. 야, 그럼 우리 47이야? 46이야? 8이잖아. 와, 진짜 내일 모레 50이었네? 너 2년 있으면 데뷔 30년이야, 인마. 웬만한 회사는 30년 다니면 퇴직이야. 정년 퇴임이지. 근데 저희 직업은 퇴직이 없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 참 이것저것 너무 많이 했네. 아, 쉬어야 돼요, 형. 그러니까. 훈이가 그러니까. 정답이네. 중독이야. 중독이네. 애 아빠가 쉬는 게 어딨어? 맞아. 애가 생기고 좀 달라진다는데. 엄청 달라지. 애가 생기면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내가 1박 2일 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거든. 수찬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름이 좀 있는 연예인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는 엄청 컸었어. 네. 수찬이 기준으로. 아 그게 너무 웃겼었는데. 1박 2일에서 금연 캠프가 너무 재밌었거든. 야, 근데 얘 러브스토리가 거기 나오잖아. 아, 그거 들었죠. 어. 그러니까 형 원래 금연하고 온다고 뻥치고 있었는데. 어. 야, 얼마나. 어, 너무 힘들었겠다. 어머. 담배 계속 피는 척 해야 되잖아요. 어, 어 그럼. 아니, 뭐, 방송이 다 그렇지 뭐. 근데 이제 기와 깨기 미션이 있었는데 때리자마자 부러졌어. 그날요? 그날. 어. 부러졌어. 그리고 방송에 못 나가고. 방송 못 바로 나가고. 병원 갔어. 서울 이제 응급실을 이제 가는데. 대신 그래도 썸 타던 사이인데 약간 걱정이 되니까 그 얼굴 보러 잠깐 가겠다고 네. 온 거야. 그러니까 내 얼굴 보러 잠깐 왔다가 온 가족 얼굴을 다 본 거야 갑자기. 아. 그러니까 불후의 명곡에서 만나서 네. 1박 그치. 2일에서 손 풀어지는 바람에 썸에서 갑자기 예비 며느리로 급진전되면서 네. 내가 8개월 만에 결혼했거든. 아 진짜. 그래서 내가 KBS의 의리를 항상 지키려고 노력해. 형님 그러면 불후의 명곡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우리 와이프 해금 연주하거든. 괜찮아 보여서. 뭘 또 괜찮아 보여. 그 정도면 이렇게 딱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방송 끝나자마자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아버지 해금하는 여자는 어떠세요? 내가 딱 물어봤을 정도니까 어. 바로 오게 온 거지 초기. 어. 반하셨다. 나 옛날에 그때는 고등학교 방송반이 제일 인기가 많잖아. 네, 그쵸. 그때 한 반에 다 꽉 찰 정도로 네. 지원자가 많았어. 네. 딱 이야 보였어요. 강백호 그 소연이 보는 시야. 그 여자만 딱 보이는. 어. 지금 와이프가 같은 저기 학교에 다녔었거든. 그때 딱 그 시야였어. 너무 귀여워. 내 곁에서
나도 왠지 솔직해져. 아휴, 이제 강원이 이제 돈 벌기 시작하고 이제 주연하기 시작하면 재밌겠네. 드라마 오프닝 할 때 이제 아, 이름 나오는 거 보면 아, 그거 막 찍고 막 그래요. 아, 그지 그지. 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 맞아. 일이 딱 풀리면서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점에 있는 너의 지금이 너무 부럽다. 그게 제일 재밌을 때야. 제일 너무, 재밌을 때. 너무 부럽다. 그거. 아. 아, 고민도 많고. 맞아. 아, 당연히 고민이 많지. 그때가 고민이 제일 많아.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서. 그럼. 근데 아무 선택권 없는 거 알지? 맞아. 뜻대로 절대 안 된다. 네, 맞아. 최고의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뜻대로는 절대 안 돼. 별거 없어. 옛날 생각 나는구나.